먼저 누르고.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봇 두개 채널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AI 저작권. 지금까지 저작권은 인간이 창조한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줬어요. AI가 창작하는 거는 저작권을 안 줬어요. 공짜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AI가 96%의 모든 창작물을 다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AI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AI에게도 저작권을 줘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IACAI라고 지금 국제 AI 저작권 협회를 만들어서 AI가 AI에게 또는 AI 저작권을 주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AI 저작권을 받으려면 한국을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이제 많은 이런 산업인데, 그러면 AI 특허는 어디서 주고, 그죠? 누가 부여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고,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우선은 인간이 창조를 해야, 그죠? 그리고 인간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AI, IACAI 이런 데서는 AI 저작권을 신청할 때에 보통 뭐 미니멈 5만 원에서 그죠? 몇백만 원까지 하거든요. 거기에 1전씩, 1원씩만 떨어뜨려도 엄청나게 돈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AI를 AI 개발자, 그죠? AI 사용자 또는 AI 소유자, 투자자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적 재산권을 가지게 하자라는 이런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저작권에 쓰는 총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죠. 저작권 관련 인류가 지불하는 총액수 지출 수입 힘들죠. 아직까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AI가 만드는 저작물은 저작권을 아직까지 안 줘요. 못 줘요. 각 국가마다 이제 다르고요. 값도 다르고. 저작권은요, 징수, 시스템도 다 달라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런 소송도 걸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가격이나, 그죠, 값이 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일부 조직에서 저작권 관련 지출, 수입,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요. 우선 국제저작권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CISAC이라고, CISAC은 전 세계 230개 이상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예요. CISAC은 매년 저작권 관련 글로벌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보고서에는 저작권 료, 징수, 분배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저작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세계 지적재산권 기관이라고 WIPO라는 게 있어요. WIPO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죠. WIPO는 저작권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여기에서 또 국제 세계 저작권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만든 요걸 썸네일이라 그래요. 이런 썸네일에 현재 저작권 수익은 전 세계에서 400조 원이다. 현재 저작권은 현재의 콘텐츠, 그죠? 저작물은 인간이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아, 인간이 만드는 것은 이제 10%도 안 돼요. 4%, 5%밖에 안 돼요. 96%, 90% 정도가 AI가 이제 저작권을 가집니다. AI가 만드는 거예요. AI가 콘텐츠를 창조해요. 너무 많은 저작권이 이제 그 나오겠죠. 그때가 되면은 400조에서 4천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 4천조. AI 저작권이 수년 후가 되면 4천조. 이 4천조 정도의 돈을 넣고 저작권을 사람들이 타서 사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수수료를 떨어뜨리라 그래요. 1년에 만약에 대한민국의 IACAI라는 이런 단체가 전 세계에 저작권을 주면서
수수료를 뭐 어느 정도 떨어뜨려라. 그죠? 10원, 20원, 50원, 100원, 만원. 자, 이 4천조 중에 1000조 정도가 수수료입니다. 대한민국은 1년에 1000조 이상을 벌 수가 있어요. EIACAI 이런 단체를 한국에서 만들면 1년에 1000조 이상을, 우리나라의 1년에 예산이 400조, 500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보다 10배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하고 지금 구윤철 장관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투피 살리바, 벤 고르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IACA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1년에 1000조 원을 벌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많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오늘 1000조씩 번다 그러면 이거 가만히 박영숙이 가져가도록 누가 놔둘 사람이 있겠어요? 전부 다 뺏어가려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냥 죽일 거예요. 죽이고 살릴 거예요. 1000조 원이 떨어지는 이런 단체라고 하면.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학자로서 이거를 해결해 가면서 법을 따로 만들어 가면서 전 세계의 그 이권주의자들하고 싸워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2020년도, 22년도에 CSAC 예, 전 세계 저작권 관련 총 지출 규모는 3조 달러인데 이 3조 달러는 409조 한국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지금 2022년에 3조 달러를 써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간의 저작권이에요. 하지만 이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불안정하고 또 여기에 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작권 침해, 손실, 저작권의 징수 시스템 비용 이런 건 안 쳤는데도 408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치면 훨씬 더 늘어나서 여기 이미 100조 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터넷 창작물이 2022년이 되면 96% AI가 창작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저작권료가 지불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AI 저작권이 인정 안 되지만은 이것이 인정되면은 10배, 미니멈 10배에서 100배까지 늘어나서 4천조 원, 그죠? 그리고 4경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저희 미래학자 구윤철 장관 뭐 등등 모여서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IACAI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자 AI 창작물의 지적재산권은 현재 논쟁 중이다. 그죠? 인간의 창작물에는 지적재산권을 주어요. 하지만 AI 창작물에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정한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이걸 미리 알고, 그죠? 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AI 창작물 지적재산권 주장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부 학자는 AI 자체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여서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AI가 의식이나 감각을 갖지 못하는 인간답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못 진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저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AI가 완전한 법적 주체는 아니더라도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서 허가권을 부여하거나 AI 개선에 대한 보상금, AI 이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개선하는데 그죠? 그 비용을 쓰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주장은요, 전문가들은 AI 개발자가 AI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AI는 개발자의 지식과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AI의 지적재산권도 개발자가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는 AI를 너무 AI가 스스로 그냥 컨텐츠를 개발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AI 학습 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그죠? 챗GPT에 뭐 물어보면 저 대답이 잘 나오는데 그거 개발자한테 돈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요 공동 소유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받아서 내가 돈을 그죠 1년에 천조 원씩을 받으면 그거를 AI 개발자하고 투자자하고 사용자하고 이렇게 쭉쭉 나누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하자. 이게 지금 가장 뭐 일환입니다. 아니면 오픈소스 모델로 전부 공짜로 하자. AI가 개발하는 놈은 전부 공짜로 쓰게 하자. 그러면은 아무도 AI 그 지적재산권을 개발을 안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10년 노력해가지고 내놨는데 전부 공짜로 쓰려고 해봐요. 그거 누가 10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AI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AI 창작물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 천조 원씩이 내게 떨어진다면은 이미 주인이 있죠. 삼성, 현대 다 들어가서 다 가져갔겠죠. 일단 세계의 지적재산권 와이포가 이런 일을 역할을 하고요. 국제저작권협회에 씨사기 하고요. 그 다음에 ISO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유럽연합에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미국의 특허상표청이라고 USPTO 여기도 이런 역할을 하려고 지적재산권의 주요 단체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미국, EU 다른 곳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계 지금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EU는 AI 특허 건수를 파악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AI 저 권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I 특허로 많이 가요. 특허. 그러나 특허라는 것은 너무 이제 복잡하고요. 앞으로 특허가 아닌 AI 저작권으로 손쉽게 AI들이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WIPO가 직접 이제 AI에게 권리를 주진 않아요. 저작권을 주진 않지만은 검색을 허용합니다. 검색을 허용. 그리고 지금은 국가 특허청들이 AI 저작권을 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특허청 USPTO에서 주고요. 유럽에서는 EPO가 주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특허 분석 회사도 있습니다. Patent Lytics라고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그죠? 회사들이 특허 데이터 분석 보고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특허로 분류를 해서 AI가 등록이 되고 있는데 특허는 따기가 힘들고요. 돈도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쉬운 AI 저작권을 우리는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특허는 어디에서 주고 있나요? 어디에서 많이 주고 있나요? 자 보세요. 이게 전부 중국입니다. 중국이 35,315건을 AI 특허권을 줬어요 이미. 그 다음에는 요게 ROW이고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 US입니다. 미국 그죠? 미국이고 이거는 나머지 이제 월드입니다. Rest of the world고 나머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많이 역시 중국이 앞서 나가요. 중국이 AI 저작권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특허 신청 방법은 지금 현재 AI 저작권 협회가 지금 처음 한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AI 저작권 신청이 아니라 지금은 AI 특허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허 주로 미국에서는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 특허 상표청이 있고요. 유럽은 유럽 특허청이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AI 특허 신청 방법 특허니까 저 특허청에 다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발명 개념인가 특허의 요건 충족 이런 걸 봐야 되고요. 특허청에서 신청서를 가져와서 해야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특허 등록 건수가 5만 건 정도입니다. 네, 5만 건. 아까 중국이 몇만 건이냐 하면 그죠? 3만 5천 그죠? 뭐 그 35만인가 이게 아무튼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중국에서 주고 있고 예, 그다음 AI 특허는 각국의 지적 재산권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있다 한데 100만 건의 특허로 그죠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아 여기 있는 거는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AI 특허, AI 특허입니다. AI 특허. 그 저기 조금 업데이트가 덜 됐네요. 그죠? 100만 건. 미국이 유럽, 일본,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아까 20만 건이라고 하네요. 아까 그 도표는 조금 오래된 도표입니다. 20만 건. 그다음에 일본이 30만 건, 그다음에 유럽이 50만 건, 그다음에 미국이 100만 건, 한국은 5만 건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특허가 모자란다 이런 거고, 한국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쉬워요. 이제 이거는 특허 신청하는 거니까 AI가 24시간 안에 그죠? 이 페이턴트 접속에서 사이트에서 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에는 발명하는 제품들, 그죠? 발명. 이게 특허니까 발명품이나 실용이 가능한 신안, 새로운 안, 아니면 또 디자인, 요세 가지 중에서 신청 유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뭔가를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신청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지금요. 이렇게 해서 뭐 특허청에서 신청서 내고, 도면 내고, 발명인, 출원인 명세서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특허를 우리가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특허 관련 이제 여러 가지 문의, 특허청에 뭐 문의를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셔야죠. 저희는 특허청과 이제 논의를 해서 AI 저작권요. AI 특허 말고 AI 저작권. AI 저작권은 조금 더 쉽게 그죠? 가야 되겠죠. 특허보다. AI 저작권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투피 살리바, 벤 고르첼 등이 IACAI라고 합니다. IACAI에서 이 엄청난 돈이 한국에 떨어지기를 바라죠. 4천조 중에서 1000조 정도만 떨어져도 한국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아무튼 AI 저작권에 대해서 자, 엄청나게 돈이 여기에 많이 떨어진다, 그죠? 400조. 지금 현재는 400조, 409조 정도를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4,000조. 4,000조보다 그죠? 4경 정도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저작권에 대해서 박영숙의 미래 TV,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의 미래 TV, AI 마인드봇 두개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